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 배달 음식점 여기 초기 창업 비용이랑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카메라 켰습니다. 1편에서 보셨겠지만은 사진으로 봤을 때 보셨죠? 여기 주방 시설이 한 개도 안 돼 있던 곳이라 가지고 벽 타일부터 해서 막 바닥 타일, 그리고 전기 공사, 그리고 후드, 덕트 설치하고 싱크대, 뭐 간택기, 작업대, 냉장고 등등 다 해가지고 이 주방을 만드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한 1,5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 공사라는 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. 타일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셨지만 그 한진이가 해줬거든요. 저 나름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선 아가 남처럼 대하더라고요. 견적 낼 때. 그래서 하여튼 타일하고 전기공사 같은 거 할 때 지출이 제일 많이 컸습니다. 그리고 달마다 이제 고정 지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한 달이 안 돼 있는 상황. 그리고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떡볶이인데 뭐 상호명이나 이렇게 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개인으로 그냥 낸 가게면은 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. 근데 프랜차이즈입니다. 나름 가맹점은 결코 많진 않지만 혹시나 또 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, 좀 말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일단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어디냐? 그 또 지금 오픈 일주일 전 일주일이 지금 지났거든요. 그때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여기 친구가 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모셔볼게요. 준비할 게 뭐 있나? 준비 돼 있는 것 같은데. 안녕하십니까. 갑자기 안경으로 바꾸더라고. 눈이 완전히 작아져가지고 중학교 때좀 돌아간. 와 진짜 먹고 이생이다. 진짜 밥 같죠. 밥 정확히 일주일 됩니다. 지금 오픈한지 정확히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? 진짜 고독 개그치 쌓이고 말수 현저히 줄어들고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. 일주일 동안 암울하고 칙칙하고 어두컴컴하고. 아니 일주일 동안 그러면 너 형님하고 뭐 이제 지인들 거 빼고 한 몇 골? 그러니까 정도 초반에 이제 뭐 지인들 해가지고 한 뭐 이틀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 그냥 약간은 좀 도움을 받고 이러다가 빼고 하루 평균 한 두세 골. 세 골? 한두 골 아이가 지인 빼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 한두 골이라고 봐도 되겠네. 맞지? 어. 난 그렇게 생각하고. 아따 그럼 이로 하자. 이 골. 아이 왜 1, 2콜 내가 두세 콜 했으니까 2콜 좀 빨리 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12시간이 넘는데 예. 뭐 한 14시간 열어놨는데 그 중에 음식 요 떡볶이 만드는데 길어봤자 20분이면 만들거든요. 그 떡볶이 만드는 시간 왜 뭐 했겠습니까? 하염없이 계속 그냥 고독만 쌓는 오픈 3일째 날입니다. 11시에 오픈해서 지금 오후 4시 45분 주문 한 건 없습니다. 일단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. 좀 이따 저녁 타임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. 저는 진짜 일단은 얘보다도 더 일단은 이게 심적으로 더 압박이 많이 오죠. 제가 그래도 돈을 썼기 때문에 아 막 이게 다른 지역에서 유명해서 프랜차이즈로 쫙쫙 뭐 오다가 여기 오픈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사실 뭐 이름 좀 들어봤을 브랜드면은 사람들이 오픈했으면 뭐 바로 주문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완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뭐 상호 제목이니까 이름이. 그리고 주위에 이 떡볶이 얼마나 많습니까? 어디 가든 이 다른 지역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떡볶이라 해갖고 약간 한순간에 눈 뒤집혀갖고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지금 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다고 술 마시면서 얘기했고 저희 지금 새벽 한 시쯤에 마치고 거의 지금 맨날 나가서 거의라니 100% 맨날 매 새벽 다시 6시까지 3, 4병씩 까고 들어와갖고 자고 I'm gonna show you how to get it. Go right foot up, left foot left, left foot up, right foot left. 왜 발을 똑같이 안 하나?
right foot slide. I'ma show you how to get it, go right foot up, left foot. 아이 바보야, 반대 발 써야지 왜 자꾸 같은 발 쓰냐고. 오른발 뭔지 알아요? 왼쪽 발 슬라이드라고. 조다야, 님 이랬다 여기서 이 지랄을 하고 이걸로 간다 이거. 라이 포드 얼리 쓰면 왼쪽 발로 가야 된다. 어? 갑자기 뮤직비디오 그런 거 같네. 잡아대지 입맛도 없어가지고 또 밥도 좀 못 챙겨 먹고 하니까 살도 좀 쪽쪽 더 빠진 거 같고 진짜 식욕이 뚝뚝 떨어지.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사실은 파나 양파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썰어놓고 계란도 막 많이 삶아놓고 쿨피스도 막 많이 시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또 짧은 것들이니까 폐기도 지금 많이 한 상황이고. 지금은 굉장히 소박하게 굉장히 이제 파 두세 개 미니멀 라이프 양파 한 개 써요. 아 일단은 굉장히 우울하고 아 진짜 여기 갇혀 있는 거 이거 장사를 처음 해보니까 이게 진짜 장사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진짜 제대로 깨우쳤습니다. 저는 뭐 그래도 크게 뭐 실적 부담은 없습니다. 앉아서 테레비 보고 폰 게임하고 책 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얘는 뭐 부담이 좀 있다고 말은 하대요. 근데 보면은 컴퓨터 갖다 놓고 게임하고 그 약간 마음 안정하려고 약간 그 어쩔 줄 모르는 방에 들어가 집이 짜봐야 짜고. 아이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은행부 117이라고 봐야지.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사람이. 계속 생각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살려고 한거 살려고. 그런 심경이면 참 안 웃긴데 드렁드렁거리면서 뭐 대민 드렁 배달의 민족? 주는 죽은 줄 알아. 하여튼 굉장히 고독하다는 거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그거 하나는 진짜입니다. 네. 고독 개그치 쌓입니다 진짜. 고독이 진짜 너무 쌓이고 혼자 있으면 진짜 고독사 하겠다. 혼자 있으면 네 진짜 죽는디. 네 지금 내 있는 걸 그냥 다행으로 생각해라 진짜. 아 혼자 있으면 여기서 술 먹고 뭐 혼자 어디 나가겠습니까. 그냥 여기서 갇혀가지고 여기서 떡볶이 콜 기다리다가 고독사에서 고독사하게 본다니까 진짜. 기도세 진짜 이제 그래서 일단은 깃발을 세 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. 한 이틀 정도 뒤에 다시 깃발이 다섯 개가 늘어나면 뭐 어떻게 될지 그때 또 한번 상황을 한번 보고 드려볼게요.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고독이 오지게 쌓인다는 거. 이상입니다.